고 김주중 씨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였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해고된 후 30번째 목숨을 끊은 희생자라고 합니다. 해고된 지 9년. 주중 씨는 주검이 되어 다시 공장을 찾았습니다. 준비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정부가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죽음을... 어쩔 수 없는 분노하는 것만으로 김주중 씨가 해고된 것은 2009년. 당시 사측은 직원 7,000명 가운데 2,600여 명을 정리 해고했습니다. 김주중 씨도 이른바 죽은 자로 불렸던 해고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중 씨는 구조조정에 반대해 76일간의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파업 마지막 날, 공장 옥상에서 경찰에 무자비하게 진압된 노동자 가운데 주중 씨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주중 씨 등 파업 노동자들에게 2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빚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주중 씨는 밤낮 없이 배달일과 미장일을 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400명 정도가 형사처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오니까 완전 뭐 빨갱이로 몰려서 한 3년, 4년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를 못했어요. 평택 인근에는 아예 쌍차 해고자라 그러면 아예 일도 안 시켰습니다. 거리에 쫓겨난 해고자와 가족들은 살 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희생된 노동자와 가족이 30명. 말 그대로 살인해고였습니다. 한때 희망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4년 고등법원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공장에 돌아갈 길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해고 요건이 충분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저희가 2,100까지 호소를 했어요. 저희 노동자들 제대로 된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쌍용차 해고자들의 삶, 목숨을 갖다가 박근혜 정권하고 거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달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98건, 약 900쪽 분량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중요한 문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대외비 문건입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근거로 쌍용차 판결을 들었습니다.